강행하면은 그 분은 큰 박수로서 제주 지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연재구는 박수 소리가 더 크겠죠. 연재구 박수 한번 주세요. 저 멀리 해외에서 오신 영덕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영 너무 잘하시는 수영구 회원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내민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 지부장님, 중앙여장님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여장님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 우리 행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기 인사드리며 부산 경남 대표방송 개인 아나운서 네, 개인 아나운서 조은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개인 아나운서 조은아입니다. 오늘 첫전 동사 여러분들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의 평화롭고 또 안전 동사님들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부산광역시 지부 8월 50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개회 선언을 배종대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배종대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 50주년을 축하했나 봅니다. 전국 방방곡 멀리서 오신 임원과 회원 여러분, 또한 대배 기빈과 국산 회원 및 가족 여러분, 월남 참전 5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이용락 중앙회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월남전 참전 50주년 기념식 개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가 깊고 또한 개인적으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공동 단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부산 광역시민지부 50주년 기념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매고 부대기 입장. 다음은 백마 부대기 입장. 다음은 청룡 부대기 입장. 다음은 비둘기 부대기 입장. 다음은 십자성 부대기 입장. 다음은 백두 부대기 입장. 다음은 흑바 부대기 입장.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이 깃발 아래 참내군 참봉사 참전으로 오셨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맹복을 비옵나이다. 오이 오이 잠드소서. 네, 다음은 53사단 군악대의 파월 부대가 연창이 있겠습니다. 전우님 여러분들께서는 힘차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보고 쓰니
주시고 말씀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우 화면을 등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조국의 명령에 따라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라는 슬로건 아래 아무것도 모른 채 참전한 이영만리 월남 장전입니다. 부산항 삼부두에서 환송식이 끝나고 우리들의 태운 배는 월남으로 백고동을 울리며 뱃머리를 돌리는 순간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올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지도 모르는 긴장된 병사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월남 땅에 도착하면 즉시 M16 소총이 지급되고 베트콩과 실전이 시작되면서 목숨을 담보로 전투를 해야만 했던 우리들 당시 부잣집의 병사나 백조원 병사들은 하월 인사명령이 떨어져도 하나같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이여 내 조국이여 건너를 잇더라. 10년 동안 잘못된 대통령을 만나 종북 좌파 세력이 반치는 이상한 나라로 변모했지만 우리들 참전 용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내 조국 대한민국은 결코 건재하고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여, 대한민국 국회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월남 전 참전 용사들의 한 맺힌 얘기를 흘려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하루빨리 확실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합니다. 조국의 명령에 따라 목숨 걸고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막내가 6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넓기 전에, 더 죽기 전에 국가는 참전 전투 수당을 하루빨리 보상해야 합니다. 정부나 국회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월남전 참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노병들이 얼마 남지 않아 인생 마무리 잘하게 제발 제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울러 월남전에 참전하여 먼저 가신 5,099명의 전우들과 고엽제로 신호마다 먼저 가신 전우들의 명복을 빌며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여 무조건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서 하루빨리 국가로부터 보상과 예우를 받으셔서 남은 여생이나마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본질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홍보부장께서 이 기록 여왕을 촬영하셨답니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대단하시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부산 광역시 4만여 명을 수장이신 정문수 지부장님께 참석하신 분께 고맙다는 뜻에서 직접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우영락 회장님을 비롯한 조항의 이사님, 부회장님 두 분, 그리고 박시도 지부장님, 그리고 오늘 참가하신 우리 본회 자본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서구청장 우리 노기태 자본위원장님, 그리고 이 주매이면서 나오신 하계열 진국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남구의 구청장님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난청에도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본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이 내빈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부산시 서병수 시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대사할 때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신하여 송근일 복지근거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본회 자문위원장이시자 강서구청장이신 노기태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구청 이종철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전우이십니다. 해병전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우리 정우의 정말 뜨거운 전의를 가지고 계시고 부산 진구 전우들에게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하계열 우리 정우님이시면서 진구청장 후회합니다. 또한 우리 정우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또한 대병대비다 권호창 동아대학교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부산 보건병원의 박성규 원장님 참여했습니다. 사회공경의 부산시 지부장 이재영 지부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유교 참전 유공자의 부산시 지부장을 대행해서 조규남 친구님 참여했습니다. 4.19 유족회 이재동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후의 수장이신 우영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받으세요. 이어서 중앙의 장근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의 서상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빠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호창
동아대 총장님은 중앙의 고문이십니다. 고문이십니다.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고문이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고문님 선생님, 한번 중앙의 고문이시고 동아대의 총장이십니다. 그리고 전우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문병윤 감사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석 이사님 출발입니다. 조항의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서전석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종일 이사님 반갑습니다. 정현조 이사님 대운대의 김영근 제 나오십니다. 저희 행사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특히 대전과 충남 정말 수수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에 자리 잡는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국회 청문회에 오는 걸 참 정신 못했습니다. 공사 다녀마디 청장 전광우, 중부구청장 김은숙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이혜동 의장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전을 보내오셨는데요. 대표로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50주년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주신 정문수 지부장님을 비롯한 참전 용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길이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50년 전 바로 오늘 여러분은 자유와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로 2억만리 이국 땅으로 출정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정의화. 네, 다시 한번 자리하지 못하셨지만 축전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안정희 수영구 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부산광역시 지부의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안내책자 21페이지 내지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88년 3월 7일 월남 참전 전후의 발기를 초량동 해양빌딩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강충걸님께서 대표로 선임되셨습니다. 동년 6월 30일에 사회단체 월남 참전 전후회를 등록 부산광역시에 최초로 하였습니다.
다음 1990년 7월 20일 초대 회장에 성기석 님께서 취임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24일 대한 해외 참전 전후에 명예회장 최명신, 회장 박세직에서 부산 직할시로 개칭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20일 자원기동봉사대를 발대하고 고엽제 피해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3년 94년 6월 6일 순국 전후추모 및 전후단합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4년 10월 24일 대한 해외 참전 전후회의 최우수 시도회 표창을 서상구 연 수도 수석장으로 수석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서 김광길 남구 허정선 사상 한수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부장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량 경례. 네, 시상하겠습니다. 김광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광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 사무장 김광길. 대학에서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동해 친목공호와 발전을 위하여 불신양면으로 흡조하시고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노력하신 공적이 지대함으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4년 7월 9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부산광역시 지부장 정민수.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게 불구하고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변호사님, 장관님, 부총장님, 마리아 장관님, 원단체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하루빨리 권치를 합니다. 제가 부산 지부장으로서 맹위를 들고 명세공이 보험대책에서 가장 큰 분위기로 가장 큰 사람 받도록 제가 확실하게 투명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월남전 참전자 여러분, 조기의 능력으로 제 평화와 자유 소원에 젊은 나이에 머나먼 육단 월남전선에서 목숨 벗어온 국제용사들이 여기 백발의 노병이 되어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월남전쟁터에서 전멸을 누리다 보니 이분이 선포한 다욕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원하다고 몸을 씻어가며 작전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때 선포한 전소대가 우리 조선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고역지라는 걸 기억하고도 세월이 한참 그럴 거예요 알게 되었습니다. 월남전 3년 전후를 등진 전후대 전체가 고역지에 걸렸으나 지금도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병원에서 의사들이 관리